한번 열어볼까요? 아우, 잘 젖었네요. 이쁘다.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쫀득쫀득하게 잘 됐죠? 보세요. 이렇게 쌀가루로 하는 건 혹 익혀야 돼요. 그래야 쫀득쫀득 맛있어요. 맛있다. 네, 봄이 되면 시장 가면 쑥이 많이 보이죠? 올해도 시장에 한창 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쑥 버무리를 하려고 쑥을 제가 사왔는데 450g 이에요 시장에서 사온 거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듬어야 되는데요. 보면 이런 지푸라기가 있어요. 지푸라기는 다 하나하나 고르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다 골라버리고 깨끗이 씻어서 쌀가루를 넣고 쑥 버무리를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골랐어도 이런 게 보이죠? 솔잎 같아요, 이거는. 하나하나 골랐는데도 나오네요. 땅에서 나는 거라 흙먼지가 많으니까 아주 여러 번 깨끗이 씻어야 해요. 지금 씻어 볼게요. 여러 번 씻어 주는 게 좋아요. 한 6번 정도. 마지막에는 물을 받아서 소금 2큰술 정도 넣고 물을 이렇게 넉넉히 받아서 유수가예요. 3분의 2큰술 정도 이렇게 넣고 담가줘요. 이렇게 하면 이물질도 완전히 다 빠지고 간도 배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30분 뒀다가 건져서 쌀가루에 버무려서 맛있게 쪄보도록 할게요. 찜기에다가 이렇게 면 보자기를 깔아줍니다. 이게 쓰던 거라 군데군데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리콘 볼을 하나 더 깔아주면 떡이 달라붙지 않고 꺼낼 때 좋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찜기에 물을 넉넉히 부어서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제 가루를 무쳐볼게요. 쑥 담가 놓은 지가 30분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건져서 지금 이렇게 흔들어서 건져서 탁탁 물기를 털어줍니다. 석쿠리에다가 건져놔요. 이렇게 체에다 건져서 물기를 좀 뺐어요. 그래도 이렇게 수분이 좀 있을 때, 수분이 촉촉하게 있을 때 쌀가루를 부어줘요. 쌀가루 이게 1kg 짜리인데 좀 남기고 쌀가루가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리고 쌀가루에 소금이 들어간 거라 쌀가루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쌀가루가 작게 묻으면 맛이 없어요. 1kg 다 넣을게요. 다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쑥이 450g에 쌀이 1kg. 가루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렇게 찔 때, 시루에 올릴 때 밑에 가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시루에다가 시루가 너무 작아서 한 번에 다못 찌겠어요. 이렇게 올려서 가루를 밑에 가루를 가라앉은 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줘요. 네, 이렇게 해서 찜기로 갖다 올려볼게요. 네, 물이 팔팔 끓죠? 찜기에다가 시루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잠시 뒀다가 김이 오르면 제가 뚜껑을 덮을 거예요. 네, 김이 오르죠? 김이 오르면 뚜껑을 덮어줘야 돼요. 쌀가루라, 이렇게 김이 오르면 뚜껑을 덮어주고 꾹 눌러서 이렇게 천은 타지 않게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강불인데 약간만 줄이고 30분 쪄볼게요. 네, 쪄진 지 30분 됐어요. 불을 아주 약하게 약하게 줄여서 3, 4분 뜸 들일게요. 뜸 들인 지 3분 됐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우, 잘 쪄졌네요. 이거를 꺼내서 도마로 가져가 볼게요. 네, 고슬고슬하게 아주 잘 쪄졌어요. 잘 떨어지죠? 접시에다가 이쁘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 쪄졌어요. 네, 쑥 버무리 맛있게 잘 쪄졌습니다.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쫀득쫀득하게 잘 됐죠? 보세요. 이렇게 쌀가루로 하는 건푹 익혀야 돼요. 그래야 쫀득쫀득 맛있어요. 맛있다. 쑥버무리는 칼로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어요. 쑥도 잘 익었고. 달달하게 하시려면 쌀가루에다가 요수가를 좀 넣으면 돼요. 저는 요수가를 넣지 않고 쑥을 담가서 소금이랑 요수가랑 조금 넣죠. 그렇게 하면 달지도 않고 아주 맛있어요. 추억의 쑥버무리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참 맛있어요. 감사합니다.